네, 안녕하세요. 매스먼TV의 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조금 기대가 되는 신발을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지금 아직 실물 영접을 못했기 때문에 이 박스만 받아놓고, 어제 받아놓고 좀 바빠서 이거 참느라고, 안 까고 참느라고 좀 힘들었는데, 지금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. 썸네일에서 보셔서 어떤 신발인지 짐작은 하시겠지만, 까보고,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가 정말, 그렇게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멋있는 아이인지 확인을 제가 직접 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오프화이트의 버질 아블로와 나이키 에어조던 5 모델이 콜라보된 올해 2월에 전세계적으로 발매가 됐고, 당연히 저는 그때 겟 타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때 당시에 막 나오자마자 리셀가가 뭐 100만원, 120만원 막 미친듯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다운이 됐죠. 그래도 비싼 신발. 일단 제가 예상했던 거와 같이 이쁩니다. 이뻐요. 이쁘고 뭔가 굉장히 세 보이는 신발입니다. 네, 일단 좀 디테일을 보면 이 오프화이트의 상징인 케이블 타이, 그러니까 까만색에 이 앞에는 글로시하고 뒤에는 이렇게 매트한 색감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오프화이트의 상징인 슈레이스라고 되어 있고, 여분끈이 빨간색 그리고 흰색 끈 교체가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기존 오프화이트 조던 1과 같이 이건 무슨 플라스틱 소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덮여 있고, 조던 5의 상징인 케이지가 있는데, 이 신발의 컨셉이 약간 에이징이 된 느낌으로 나왔죠. 그래서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 하얀 이 부분, 이 케이징도 약간 노리끼리하게, 이 앞에도 노리끼리하게, 밑창도 노리끼리하게. 그래서 얘는 변색이 돼도 아 이거 원래 이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. 이렇게 구멍이 난 거 아시죠? 이거 잘라서 신으시는 분들도 계신데, 저는 쫄보라서 못 자르고 그냥 그대로 원형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오프화이트의 상징인 이렇게 레터링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, 바깥쪽엔 없고요. 밖에는 23, 조던 백넘버 23이 들어가 있고, 뒤에는 우리가 무지 디자인 나이키 에어가 들어갔고, 점퍼맨 로고는 이 앞에 있고요. 혀에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. 오른쪽에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. 왼쪽만 뚫려 있네요. 네, 왼쪽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우적저적 다 똑같고요. 밑창에 점퍼맨과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, 대략적인 외관은 이런데, 이 버질 아블로가 첫 번째로 에어조던 1 오프화이트 콜라보레이션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던 시리즈로 콜라보를 한 게 조던5인데, 이 아이의 모티브가 조던5 오리지널 컬러웨이 중에서 블랙 메탈릭이었다라고 해요. 제가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죠. 이 랩핑 때문에 제가 랩핑을 좀 뜯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프화이트 버질 아블로가 이 아이를 모티브로 삼아서 지금 이 아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.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죠. 블랙 색상을 약간 톤다운을 해서 회색으로, 그 다음에 버질 아블로 본인만의 이제 디자인 컨셉을 대입을 시켜줬고, 가장 큰 차이가,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, 이 조던5의 특징이자 그 다음에 최근에 조던5가 인기가 없어지는데 조금 기여를 했던 디자인적인 요소가 바로 이 목 부분의 뚱뚱함이에요. 이 뚱뚱함,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. 저는 괜찮아요. 이게 뭐 원래 옛날부터 좀 봐서 그런지 저는 익숙한데, 일반적인 조던5와 이 오프화이트 조던5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목 부분이죠. 얘는 목 부분이 패딩이 없어요. 그래서 굉장히 얄쌍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는 얘가 좀 더 맞지 않느냐. 네,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은 당연히 같은 조던5 모델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죠.
얘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 나온 애라서 4년밖에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산 지는 오래 안 됐어요. 케이징이 얘도 약간 노란색이죠? 이게 변색이 된 건지 원래 이렇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? 원래는 하얗게 나온 건지 궁금하네요. 근데 얘는 이미 이렇게 노란깔로 좀 나왔으니까 원래 아주 하얀 케이징은 이 정도의 하얀색이 나와주는 게 맞죠. 이 정도의 밝기가 되겠죠. 바닥도 아이시솔이면 이 정도 색감이고. 네,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시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2월에 출시가 됐고요. 출시 가격은 26만 9천 원이었는데 출시가 되자마자 뭐 100에서 120만 원까지 치솟아 올라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대기업 마케팅 수단에 넘어가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8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. 네, 그리고 사이즈는 270으로 일단 구입을 했습니다. 뭐 제 영상을 기존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 사이즈가 270이고요. 조던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70도 신고 75도 신어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70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75인데 그래서 얘가 70인데 일단 한번 대보면 또 오프화이트가 사이즈가 좀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서 거의 동일하네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이제 구입을 하기 전에 아무래도 좀 비싼 아이다 보니까 사이즈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사이즈를 좀 알아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정사를 가라, 어떤 분들은 반 업을 해라, 어떤 분들은 반 다운을 해라. 그런데 반 다운을 하라고 하신 분들의 얘기는 여기 발목에 패딩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일반 조던 5보다는 조금 널널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반 업도 아니고 반 다운도 아닌 일단 정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착화감이 어떤지 한번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착을 해본 결과 예상했던 것과 같이 여기 옆 이 발목 부분에 패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맞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 사이즈로 봤는데 되게 큰 느낌은 아니었어요.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정 사이즈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케이징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에어 유닛과 그 다음에 이 밑창 그리고 이 앞에 레이스락 부분이 다 완전 클리어한 느낌이 아니고 옐로잉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세월이 흐른 듯한, 그래서 세월이 흘러도 티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멋스러움, 그 다음에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. 부분에 뭐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실 거고 기존 오프화이트와 조던의 콜라보 느낌과 비슷하게 이 천 위에 이 플라스틱 재질로 덧대져 있다라는 것, 그리고 기존 조던 5와는 다르게 이 발목 부분이 얄쌍하게 나왔다라는 것, 그리고 이 왼쪽 신발 텅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, 백넘버가 들어가 있고 나이키 오리지널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밑창도 마찬가지로 점프맨과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, 그리고 앞에 이 혀 부분은 이 모든 조던 5와 마찬가지로 리플렉티브가 됩니다. 그래서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번쩍하는 효과가 있고 제가 사진을 인서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조던 5 오프화이트 머슬린, 모슬린이라고도 하는 이 아이를 오늘 언박싱과 리뷰를 해봤고요. 건강하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박스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